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통 대기업 중에 특히나 롯데그룹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데요. 이 소식은 김종 기자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롯데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개편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실적 부진의 발목을 잡히고 있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신평이라고 하죠. 한국신용평가가 8일 이제 온라인으로 그룹 분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롯데그룹을 콕 집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신평은 소비 저성장과 경쟁 심화 등으로 그룹 주력인 화학 과 유통 부문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 이에 따라서 그룹 이익 창출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또 롯데에 대해서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 여건 약화 추세가 더욱 심화를 했고, 특히 관광과 레저 부분의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영업 적자가 확대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저와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실제 롯데 호텔은 2분기에 영업 손실 1,72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다행히 적자 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여전히 적자 행진을 끊지를 못했고요. 롯데 관광개발 역시도 2분기에 영업 손실이 296억 원인데, 이게 증권사 예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분기 7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롯데 쇼핑의 경우에도 롯데마트나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등이 계속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유통과 관광, 레저 부문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의 수익성 저하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고민도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호텔 롯데 그 IPO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다고요? 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롯데호텔의 IPO인데요. 네. 이 역시도 코로나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좀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롯데호텔은 한국 롯데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잖아요. 그런데 호텔 롯데의 최대 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이고, 특수 관계 회사 등과 함께 99%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롯데를 비롯한 롯데그룹 전반이 롯데는 일본 회사다, 이런 꼬리표를 갖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때문에 롯데는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좀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사실은 IPO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국 롯데호텔 상장으로 일본 롯데 지분율을 좀 낮추고 의존도도 줄이고요.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이미지 개선 효과도 좀 누리려고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에 따른 실적 악화로 좀 이런 작업들이 잠점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호텔 롯데의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높여서 IPO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IPO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호텔 롯데 실적 개선을 기다려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뭐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장이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또 이를 넘어서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까지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롯데는 면세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면세점 실적이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로 면세점 실적이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또 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이 더 힘들다는 분석이고요. 이 경우에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지속적으로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롯데렌탈이 지난달 19일 상장을 했죠. 하루 빼고는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롯데그룹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좀 우울한 분위기 일색이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롯데 그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한다면 종목별로 뭐 주가나 모멘텀이나 실적 이런 부분도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룹 전체적으로 뭐 기대감이나 경계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보다 그룹 내에서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각각 따져서 투자 전략, 각계 전투로 해야 된다라는 전략, 그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롯데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역전 점을 어디에 두는지, 어떤 사업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이를 좀 보라라는 전략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소 경제 구축, 이게 하나의 또 핵심 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유통망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업장 내에 연료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소비 처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소 충전소, 발전소 등등이 되겠는데, 이런 이제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보유망 같은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소 탱크나 탄소 포집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쪽과 연관성이 가장 큰 종목이 뭐냐 하면 바로 롯데케미칼 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5년까지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블루수소 16만 톤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일단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주가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조금 완만히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현재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또 내년 또 업황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포인트로 보자면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이제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좋다라는 부분인데 꼭 단기적이 아니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기조가 이제는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넘어가면서 백신 접종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경제의 빗장은 풀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많이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사람들의 이동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경제 활동 이런 부분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근거 안에서 이 답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 도 현재 양호한 수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일정 부분 부의 축적도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가 상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또 수혜를 한편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쪽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결국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요인, 이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도 좋다라는 부분으로 종목 전략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